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져라.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제가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 부1호 학번 정혜영입니다. 메인지과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고 58기 학군단입니다. 주전공인 체육과학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체대로 축구, 농구, 뭐 육상과 같은 실기 수업과 체계화된 신체 활동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메인지과학과는 2015년도에 국내 최초로 신설된 과로 인간의 마음 그리고 두뇌 같은 정교한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각각 학문들과 융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학군단은 2016년도에 신설되어 지금 제가 현재 2기로 활동하고 있고 졸업을 하고 나서 2년 4개월 동안 초급 장교로서 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아하던 운동생리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근육이 움직이는 기전에 대해서 배우는데 뇌인지과학과에서는 뇌에서부터 근육으로까지 가는 신경과 경로에 대해서 배우니까 복수 전공을 한다면 제가 몰랐던 부분과 그리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좋은 학문이겠구나 생각해서 복수 전공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완전 문과고 이과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교수님과 그리고 저희 뇌인지과학과 것들이 잘 알려주셔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알아가니까 좀 잘 스며들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십 장학금, 그리고 성적 장학금, 그리고 학군단 지원 장학금, 근로 학생으로 활동하면서 근로 장학금도 받으면서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니까 조금 더 저를 찾아가는 데 썼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체육과학부 소속된 축구 동아리고요. 뭐 선배들이 좋고 동기들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전국 대학교에서 봤을 때 1등이었거든요. 잘하다 보니까 더 재밌어지고 재밌어지니까 더 잘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축구부 주장도 하고 축구랑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팀플레이가 가장 중요한데 서로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패스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기 좋게 어떻게 공을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남성의 스포츠보다 여성의 스포츠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여자 최연소 국제 심판이셔서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아서 이제 축구 심판 자격증도 따서 축구 심판으로서 활동도 하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MVP도 받고 처음부터 그 세 가지의 조합을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하나씩 선택했던 게 결국에는 그런 조합을 만들었는데 추진력과 성취하고 싶었던 그 마음, 제가 도전했다는 것, 그거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제가 여중, 여고, 여대를 다녀서 남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첫 번째 훈련에 들어갔을 때 제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모두 다 깨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제가 이 친구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았고 선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게 자신감 있게 다가와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엄청 자연 친화적으로 자랐는데 제가 뭔가 하고 싶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너가 궁금하면 직접 가서 해봐. 호기심들을 다 해소해 주시려고 노력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데 저는 조금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체육과학부 부장 그리고 학군단에서 대대장 고생 그리고 축구부에서 주장으로서 여러 가지 리더의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배웠어요. 다들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목표가 다 다른데 하나의 목표로,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서로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나 또는 심리학적인 부분을 저희 병사들이나 그리고 군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보고 있어요. 제가 이화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을 주는 멘토를 만난 것인데요.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져라. 연애를 할 때에도 너는 너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제가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 그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화였기 때문에 제가 내인지과학과라는 그런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었고, 그 두 개의 다른 영역을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하나의 색깔로 만드는데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이걸 성취해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사소한 것들도 열심히 하면서 도전하시고 그게 나중에는 큰 재산이고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화란 입학 전에는 이제 저에게 꿈이 학교였고, 그리고 현재는 꿈으로 향해 가는데 디딤돌이 되고,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저의 가장 큰 자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